안녕하세요. ABC 뉴스 김보경입니다. 저는 지금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슈미드의 안병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글로벌 기업 슈미드 어떤 기업인가요? 예, 슈미드는 1864년에 네. 독일에서 창립해서 올해로 15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대째 경영하는 가족 경영 기업입니다. 이 150년이 넘은 슈미드 기업인데 이 제품도 굉장히 내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제품 전시되어 있나요? 네, 우리 슈미드 그룹은 설립 초부터 세계 시장의 그 발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장비만을 개발해 왔는데 네. 2000년도 전후부터는 이제 태양광 장비 개발에 많은 이제 공을 들였고 네. 연구 개발을 해서 네.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장비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네. 태양광 산업 부분만 보면 세계 탑 클래스의 네.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저희 슈미드에서 개발한 장비는 네. 멀티와이어 버스바라는 그런 이제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2 버스바 내지 3 버스바로 네. 돼 있는 이제 그 이 셀과 그 모듈을 생산하는 그런 저 제품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은 와이어가 1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버스바에 들어가는 어떤 그 에이지 알루미늄 이제 그 소모량을 훨씬 줄일 수 있어서 경비 절감 효과와 출력을 동시에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혁신적인 이제 그 생산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글로벌 기업인 만큼 또 향후 계획도 기대가 되는데요. 슈미드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이번 대구 전시회에서 의미 있는 것은 네. 저희가 슈미드 그룹이 최초로 개발한 이 양산 장비를 네.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네.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시제품이 일본 전시회에서 이미 소개가 됐고 이제 5월, 6월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제품이 네. 이제 전 세계에 아주 그 최초로 우리 한국 기업이 슈미드의 장비 기술과 네. 접합해서 네. 최초로 이제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슈미드의 혁신적인 그런 제조 장비를 더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또 장점, 이점 이런 걸 잘 알려서 이 부분에 좀 마케팅을 좀 많이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더욱더 발전이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ABC 뉴스 김보경이었습니다.